네? 이용. 헤. 멋지다! 여기다, 여기다. 어? 오, 좋아. 손전등 드디어 얻었습니다. 아 그래, 시청자들 노래 부르는 컨텐츠 한번 해볼까요? 어 그거 재밌겠다. 시청자들한테 네 그 뭐냐 스카이프나 아니면은 네 그 디스코드나 아니면은 카톡 보이스톡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네 노래 한 곡 불러달라고 슬러팅으로 틀어드릴 테니까 노래 한 곡 불러달라고 네 하는 그런 컨텐츠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다. 네 그니까요. 분명 있어. 저는 이상하게 제 주변 친구들이 다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네. 노래 너무 잘 불러가지고. 파스들은 아무도 참가 안 할 듯. 파스 스타 K 한번 해볼까요? 파스 스타 K? 제가 심사위원 돼가지고, 네. 아무도 참가 안 한다고요? 네. 아 애니곡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 있잖아요. 막 러브라이브라든지 막 이런 거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금 있나요? 상금이요? 없어요, 없어. 오케이. 자, 이걸 갖다 한번 사용해 봅시다. 어, 됐다. 아이 캔 씨 챗. 네? 끼밀리. 나는 채팅을 볼 수 없다? 영어 연습하시는구나. 영어 연습하시는구나. 올라갑시다. 이것도 내가 직접 올라가야 돼? 어 뭐야? 그냥 쇽 떨어져 버리네. 1등이 마모랑 직접 만나서 노래방 배틀 뜸. 네? 나쁘진 않은데요. 네, 나쁘지 않네요. 제가 여러분들 예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슈퍼스타 K 나간다고 예전에 얘기 많이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 뭐야? 뭐야? 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나가려고 했다가 방송해야 돼가지고. 근데 슈퍼스타 K 그 뭐냐 그 누가 우승했더라? 저번에 작년에 했었을 때 나가려고 했었는데 방송 때문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나가지 못했어요. 뭐야? 아빠! 뭐야? 아, 이 자식이? 미쳤네. 맞췄어? 여기 오기 전에 일단은 딴 데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와, 몬스터들 많다, 여기. 생각보다. 이번 편은, 이번 사일런트 힐은 몬스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네요. 노멀인데도
와문이 나갔으면은 제2의 장문복 가능했을 듯. 그거 아닌데요? 체크! 체크! Have you played the other silent games? Yes! I play, play silent 1, 2. Now 3. Okay? I'm the Korean hip hop novum. 아니지. Watch my YouTube. Okay? Search 와무. Thanks. 4달러? 아니. 오! 야, 깜짝이야, 씨. 히스 재팬이즈 아닌데요? 오케이. 오케이, 4달러. 아, 이거 어두워가지고 보이질 않네.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왜 여기로 왔냐? 제가 자꾸 옷방 펀치 날려대가지고 좀 아픈데 맞으면은 일단 여기 돌아다녀야 봐야 되니까 좀 둘러봅시다. 여기 어디야 도대체? 어, 야생마님 안녕하세요. 야야야야 생마 생마 생마. 자, 여기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녀 본 것 같고요. 요 안쪽만. 하이, 와타시 와무와 강국고진데스 니혼진자 아리마생. 요러시꼬. 어, 여기 뭐야? 착각이에요, 착각. 아, 이 자식들. 에? He's an actor in AV? 미쳤어요? 에? 뭐라는 거야? 내가 어디로 온 거지, 지금? 아까 뭔가 일본어로 뭐라 말하던데, 뭐라 한 거임? 저는. 저는 한국인입니다. 일본인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 뭐야? 여기 떨어지면 안 되는 건가 보네. 여기로 못 가나 보네. 그죠? 알. I fall in love with your Japanese. 근데? 뭐라는 거야? 여러분들 빨리 여기 한국인이니까 빨리. 네, 여러분들 한국말로 해주세요. 영어 연습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네? 영어 연습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질풍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왕후 추석 방송 언제 언제함? 추석 방송이요? 추석 당일날이랑 추석 전날 빼고는 아마 방송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아니 뭐 누구 만난다거나 이러면은 네, 하루 정도 더 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는 아마 9일 중에 한 이틀 3일 빼고는 아마 다 계속 방송할걸요? 계속 방송할 겁니다. 막 휴가 간다거나 이러는데 이런 정신 나간 짓은 안 할게요. 저는 프로 방송인이니까 열심히 방송에 몰두하겠습니다. 벌써 유튜브에다 댓글 달으셨네? 오케이, 땡큐! 와무사 이마마데스 제시타 AV와
아니, 뭐, 지금까지 출연한 AV 횟수 몇 회냐고요? 몇 편이냐고요? 어, 깜짝이야, 씨. 죽을 뻔했다. 한 편도 없어요.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 거지? 여기다 써야 되나? 일단 여기다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내, 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성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네, 미성년자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건전한 방이에요. 에? 아시겠어요? 에? 혹시 여기 청소년 계세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네? 여기 왜온 거지? 아무것도 없지. 스카이림 방송 얼마나 건전해요?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예. 네. 볼 것도 없는 거였는데, 솔직히. 그런 거 경고를 주고 있어. 유튜브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 별반 다르지 않구만. 유튜브도 일하는 사람들이, 네, 카카오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구만, 보니까. 제가 한 10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라이브만 정지 먹었어요. 저 달모양 저거는 뭐지 도대체? 네, 야방 당분간 못할 수도 있는데 트위치로 할수 있긴 있어요. 트위치로 켜가지고 할수 있긴 있습니다. 깔아놓긴 했거든요. 트위치로 할수 있게끔 깔아놓긴 했어요. 네. 호두. 어? 방탄조끼?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또 막혔네, 길이.
코나미 하자는 너무 듣보 게임이라고요? 아니 BGM은 되게 유명한 것 같던데요? BGM은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천재남창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여자 주인공 여고생이에요? 아 그래요? 얘가 여고생이야? 완전 사... 아니 여고생 맞아요? 여러분들 여고생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여고생이 학교 안 가고 왜 폐가 있어? 공부하는 아이인데. 네? 아니요, 사귀고 싶다고요. 그런데 사카시 네 사... 네? 사귀고 싶다고요. 사귀고 싶다고.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하신 거 아니시죠? 저 아닐 거라 믿습니다. 아, 이면 세계로 변한 거라고요? 아, 여기도 길이 아니어져 있구나. 내가 왜 못 갔나 했는데. 아무 이것도 영정.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케이, 구워진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잘했다. 뭐야, 진짜 누가 빨추 줬는데? 어떤 자식이야? 이거 무고죄 적용해야 된다니까? 예, 무고죄를 강화해야 돼요, 이거. 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쟤, 어? 빨치로 줘. 세파이퍼. 아, 언니, 진짜 영정이면 새 아이디 만드나요? 뭐, 유튜브요? 유튜브요? 유튜브 영정 아니고요, 3개월 정지고요. 네, 라이브 방송만 정지입니다. 그리고, 그 뭐냐, 야방 못할 거라고 걱정하시는데, 일단, 카카오에다가, 그 뭐냐 야방 할 수 있게 좀 신청 좀 해놓을 거고요. 신청 만약에 안 받아지더라도 일단 트위치에서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트위치에서도 방송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정 안 되면은 트위치에서 야방 켜놓고 내 중계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EBS 성인 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무 방금 카카오 운영자가 나한테 전해달래 와무룩이 된다고. 아 진짜요? 말만으로 감사합니다. 네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기존 거 유튜브에다 1년 전에 올려둔 영상을 갖다가 네, 누가 신고를 했나봐요. 그거 조회수도 꽤 높게 나와가지고 분명히 네, 제재 먹을 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네, 신고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제재를 받았더라고요. 1년 전 걸 갑자기 걸고 넘어지면서 제재를 하더라고요. 좋은 거 같이 못 보겠다 뭐 그런 놀부심보가 작용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그니까요 스카이림 코만도스 녹스 이게 제 밥줄 밥줄이라고 하긴 그렇고 네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그런 네 영상인데 밥줄은 아니고요. 네.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네. 파랑이 검은 조회수 높나요? 그냥 나름 높은 건 아닌데. 네, 나름. 예, 그니까요 스카이림 모드 되게 조금 깔아가지고 네 그 정도 퀄리티까지 낸 겁니다. 모드 한 40개도 안 깔았어요. 기본 필수 모드 포함해도 50개도 안 돼요 모드가. 그런데도 그 정도 퀄리티가 난 겁니다.
엄청 근데 최적화나 이런 것도 잘 시켜놔가지고 네, 와무스타 스카이림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놨는데 그거 갖다 정지를 먹이네. 아, 참. 그런데 모드 한번 깔기 시작하면 100개, 200개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저는 옷이랑 이런 거 포함해서 5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포함해서. 네, 오늘 최신 게임이에요. 이게 2003년도 게임인가? 잠깐만요. 스위치 켭시다. 무슨 스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꺼놓을게요. 제가 지금 몹을 안 잡으면서 다녔는데 몹좀 잡을 수 있게 키 설정 좀 잠깐만 바꿔줄게요. 키 설정 좀 잠깐 바꿔놔야겠다. 이게 지금 조준하는 그 조준 자세가 B로 설정이 돼 있고 공격이 Z여가지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버튼 조금만 바꿔놓을게요. 이게 약 먹는 거였구나. 주문 V에다 놓고 X.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쫄보라서 안 잡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좀 불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야, 저거?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살충제가 있으면 좋겠다. 살충제? 살충제. 살충제 있나요, 지금? 세제하고 표백제를 갖다 섞으면은 엄청난 내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흔히 이게 그 뭐냐, 흔히 말하는 자살할 때 쓰는 네 그런 조합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코난에서도 많이 나오죠? 오케이. 한쪽 펜 다시 열어줍시다. 독성 가스가 나와요. 저런 거 저게 두개 쓰면은 두개 같이 쓰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뭐야, 쇠파이프 들고 다니니까 근데 왜 이렇게 느려진 것 같지? 얘가 움직이는 게.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고요? 코난에서 나왔었거든요. 코난에서 나와가지고 알고 있어요. 칼 들고 다니죠. 네, 사이트 어제 부가 미션까지 다 깼어요. 세제하고 표백제는 안 섞이게 하는 게 여러분들 상식입니다, 상식. 요즘에는, 네, 저게 독성 발생 안 하는 그런, 네, 그런 천연 세제나, 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보통 화학성분으로 만들어진 표백제나 세제는 섞으면은 독성 물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냅두면은 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성분인지까지는 제가 기억에 지금 잘안 나는데, 네. 섞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와무 방송 보니까 이렇게 유익하게, 네, 이런 것도 하나 배워가고, 장난 아니죠? 이렇게 유익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세요. 사이트 정말 재밌었죠? BGM은 괜찮더라고요. BGM은. 사일은 다 재밌어. 그렇군요. BGM은 괜찮다면 재미가 없었다. 시청자 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게임 갓겜입니다. 갓겜이에요. 근데 확실히 1이나 2보다 쉬워진 것 같아요. 게임이 약간 좀더 캐주얼하게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 조작은 더욱 그지 같아졌지만
게임 자체는 난이도가 좀 많이 하락된 느낌이 들고요. 솔직히 1이랑 2가 너무 짜증나게 어려웠었어요. 네, 해리포터도 1, 2, 3까지는 시청자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한번 끊고 난 다음에 하니까 4 막 똥겜이라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해리포터 똥겜이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해리가 그렇게 미웠나봐요. 와우무님 진짜로 죽었네? 와우무님 지금 뭐야 이렇게 되는 거 뭐지? 아. 어? 바닥이 뚫려 있었나 봐요. 네. 어디서부터지? 여기 어딜까요? 여기라고? 잠깐만. 사일런트에는 PT만 갓겜이에요. 그래요? 쇠파이프도 얻기 전인데? 다시 천천히 진행하면 되겠죠 뭐. 아까 한 번 다 가봤으니까 금방 가겠죠.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저렇게 그냥 죽어버릴 줄은 몰랐네. 나 그냥 이벤트 일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떨어지면 죽나 보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떨어지면 당연히 죽는 건 맞는데 네, 이거 게임이어가지고 떨어져도 막 이벤트로 막 살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죽네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고. 네, 탁구짱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네, 아까 어디로 가려고 했었더라? 아, 길 다 까먹었어. 어떡해. 큰일났어. 호두가 있던 자리야. 닉네임 안 바꾼, 안 바꾸신대요. 닉네임 바꾸신다고요? 뭘로 바꾸시게요? 오, 깜짝이야, 씨!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길 찾았다. 와모 오늘 빈지털이 성공인가? 네, 성공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싸이를 갓겜으로 인정하신 것도 있고 싸이3는 아무래도 이제 여자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서 재밌나봐요. 그런가? 아닌가? 네, 초반이에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세제 구했어. 오케이. 네, 시우메이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겠죠? 잘 가고 있어. 네, 탁구짱깨님 안녕하세요. 진짜 저렇게 바꿨네.
아지컬 수련용 갓겜 사이렌 바로 하시는 거죠? 아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세제랑 표백제를 조합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세제랑 표백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이거 조합해서 쓰면은 코난처럼, 네. 코난에서 나오듯이 자살할 때 쓰는, 네. 아주 대표적인, 네. 독성분을 만드는 재료죠. 보통 코난에서는 이걸 사용해가지고 자살을 위장한, 네. 타살로, 네. 아, 타살을 위장한 자살로, 네. 꾸며내죠. 자살로 위장한 타살로 꾸며가지고. 이걸 배워서 뭐 하나요? 여러분들, 혹시나 표백제나 세제가 같이 섞이지 않게 조심하시라고요. 여러분들 몸은 소중하니까요. 네. 그죠? 부업으로 검은 쫄쫄이 입고 범인 역할 하시겠죠? 검은 쫄쫄이 그거 한번, 네, 입어보고 싶다. 영재로도 시키고 싶다. 아, 령, 예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아, 진짜 너무 똥겜이어가지고 하다 포기했었어요, 그것도. 너무 똥겜이었어. 길을 못 찾겠어요, 그거. 귀신도 너무, 네, 느릿느릿하게 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막, 그런 걸 되게 무서워해요. 와. 엄청 빠르게 쫓아오는 좀비라든지, 아니면은, 네, 갑자기 빵! 튀어나오는, 네, 헬로! 하면서 빵! 튀어나오는, 네, 그런 걸 무서워해요. 프레디 다시 해달라고요? 미쳤어요? 아니, 그걸 다시 시키려고 하다, 진짜, 살아, 와, 진짜, 이거, 악마들이, 악마들. 여러분들, 사람 맞죠? 악마들 아니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게 무섭다고요? 괴기스러운 거? 게이증후군도 하나 받아놨는데. 게이증후군 R인가? 네, 뭐, 새로 나온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메이크 한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이증후군. 게이증후군 리메이크 한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받아놨고. 네, 쯔꾸루 게임들 많이 받아놨어요. 할 만한 거. 언제 날 잡고 한번 쭉 플레이 해볼게요. 게이증후군 재밌어요. 네. 게이 말고요. EBS 성인 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신대용합 처명작 게임 코르메전은 언제 할 거냐? 초대작 게임인데. 네, 코르 메전도 꼭할 거예요. 네. 코르 1, 2, 3까지 재밌게 했었으니까 코르 메전도 당연히 할 거고요. 코르 갓겜 맞죠? 네. 꼭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받아놨어요. 보내주신 거 받아놨습니다. 게이지호군이라고 되게 유명한 게임 있어요. 유명한 찌끄루 게임 있어요. 솔직히 무서운 거는 아케미탄이나 스티케 같은 게 훨씬 더 무섭긴 한데. 게이지호군은 그냥 잘 만들었어요, 되게. 게임 자체를 좀잘 만들었어요. 이니그마급은 아니지만, 네. 잘 만들긴 했어요. 매드파더도 해주세요. 옛날에, 네, 제가 방송 녹화하기 전 시절에,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전? 1년 7개월 전? 막 이때쯤에는 제가 그때 그 쯔끄루 게임들을 재밌는 걸다 했었어요. 마녀의 집, 이브, 그리고 매드파더, 그 유메니키를 안 했구나, 유메니키 안 했고. 그리고 이니그마, 네, 스쿠테, 뭐, 아케미탄, 이런 거다 했었어요. 다 하긴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하면은 다 까먹어가지고, 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유튜브에 없는 거 다시 한번 돌립시다. 재밌긴 해요. 그게 다 명작들이어가지고,
다 하면은 무조건 사람들 많이 오는 그런 게임이 게임들이긴 해요. 그게 되게 재밌습니다. 게임 자체가. 네. 안한지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1년 반이 넘었어요. 벌써 한 지. 그거 플레이 한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아마 다시 하면 기억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제가 게임 하면은 잊어버리거든요. 한두 달, 뭐야! 오, 죽은 거 아니구나. 나 죽은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아, 진짜요?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아이씨. 부치기 당했네. 네, 도망갑시다. 여기로 가야겠다. 바이오하자드 5랑 6는 언제 해주시나요? 바이오하자드 5, 6요? 아, 5 할 거면은 사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스팀 세일에 이제 바이오하자드 나중에 싸게 파는 거 있으면은, 네, 누가 선물 좀. 그건 아니고, 네. 나중에 하나 사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그거 멀티로 할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사서 하는 게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그거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서 하는 게 훨씬 재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강조 아닌가요? 아,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빨리 알려줘봐요. 사주면 하냐고요? 당연히 하죠. 사주면은. 가야 될까? 류타로 전기 안 해봤어요. 뭔 게임이지? 류타로 전기? 류타로 전기도 공포 게임인가? 전 쯔꾸로 하면 공포 게임만 해요. 공포 게임 쯔꾸로만 합니다. 아, 이니그마 다시 하고 싶다. 아. 이니그마 다시 하고 싶네. 진짜. 기가 걸도 나중에 하려고 했고. 소녀신 이야기는 또 뭐야? 그거 약겜 아닌가요? 네, 스토리 막장이면서도 막 반전 있는 그런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피넛돈님 혹시 그거 아세요? 뭐냐, 제로 흐름의 원이라는 게임 아십니까? 그거 보면은 진짜 재밌어요. 제가 플레이한 거 유튜브에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갓겜이에요, 갓겜.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보면 빠져가지고, 네,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재밌어가지고 아침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약간. 네, 뭐냐,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가지고 매우 재밌어요. 자, 저장해주고. 아바돈 유튜브에 있냐고요? 없을걸요? 저 그거 안 했어요.
까나?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어디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요? 3층으로 다시 가야 되나? 3층으로? 3층으로 다시 가야 되나요, 이거? 3층으로 다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달방 가야 되는데 저기 문이 안 열려요. 내가 뭘 안 했나? 표백제하고 그거 썼어요. 써서 들어가고 얻을 거 다 얻은 거 같은데요. 표백제하고 세제 썼고요. 그리고 새 파이프도 얻었고. 네. 달방으로 다시 일단 가볼게요. 달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씨. 이거 만져봐야 되나?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저기 앞에는 막혀 있죠. 저기 막혀 있어서 안 되고. 옷도 음란 티셔츠예요. 이게 무슨? 네? 여기 1층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방사 아니에요? 무슨 방사입니까 이게? 문스톤이 없어요, 문스톤. 호두를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호두? 아, 와무 얼굴 보니까 힐링된다. 네.
아 언니 샤이니 멤버 같다고요? 네. 삐빅 비정상입니다. 네. 본토 세컨이에요. 호두 깨면 나온다고요? 뭘로 깨야 될까? 그냥 던져가지고 깨면 되지 않나? 호도 그냥 손으로도 부술 수 있지 않나요? 세이브 포인트 있는 방? 설마 저 안쪽에 있는 세이브 포인트 있는 방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방탄소년단에 껴질 듯. 난 좀 쩔어. 방탄소년단 좋죠. 내 피땀 콧물 내 마지막 숨을 다. 네? 아버님 남자아이들도 좋아하냐고요? 어 방탄소년단이랑 엑소 정도는 알고 있어요. NCT하고 아 그리고 프로듀스 101도 알고 있다. 고추드스 101 시즌2. 에너지 몰라요. 몰라. 그 옛날 그룹 아니에요? 방금 콧물 부분 녹화해서 팬카페에 제보하겠습니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우님 소방차 세대 아니세요? 아닌데요? 소방차 누군지 몰라요. 아 그래 여기다가 놓고 뽀개는 거였구나. 네 표동천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여기다 놓는 거구만. 맞지? 네 대한판님 안녕하세요. 자 호두 속에 웬 보석이 문스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자아이들 저 누구누구 알고 계세요? 오 뭐야 깜짝이야 씨. 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리냐 이거. 동방신기 끝으로 모른다고요? 동방신기 노래 좋죠. 빅뱅 H.O.T 호랑나비. 호랑나비요? 김은국 아저씨요? 소리가! 이 자식아. 어두워졌지 여기?
3도 길찾기 게임이구나. 길찾기 게임이긴 한데, 네, 역해가 나와가지고 좀 더 산뜻해졌어요. 그나마 좀 나은 거, 칙칙한 남캐보다, 네, 역해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산뜻해진 것 같습니다, 게임이. 보시는 분들도 좀 더 즐거울 것 같고요. 아닌가요? 아님 말고요. 그리고 게임 자체가 전작보다 난이도가 좀 쉬워졌어요. 네, 전작보다 난이도가 쉬워져가지고 길 찾는 게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잠깐만! 아, 야, 이거 읽고 있는데 때리냐? 이상하네. 아니, 있긴 할만하세요? 네, 할만해요. 이거 갓겜입니다. 일단은 진행하는데 지금 딱 한 번 막힌 거 빼고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길 찾는 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길 찾는 게 전작보다 어렵지 않아요. 사일 1, 2는요? 2는 BGM 때문에 갓겜이었고요. 1은 그냥 갓겜이었고. 네. 아, 그때 잠깐 화내가지고, 네, 그런 거고요. 네. 길이 막히니까, 네. 싸이 원투 똥겜이라고 외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랬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오,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어떻게 내려가야 되지? 네, 파이프 들었어요. 녹화가 다 있는데, 오리발을. 영상원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디서 그랬는지. 오. 깜짝이야. 여주 팬티 구였네. 아니, 여기 지금, 네,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는데 자꾸, 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건전한 방이에요. 건전하고 성실한 청년 왕고의 방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 게임에는 액션과 공포만이 존재할 뿐,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 저 어떡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여기까지 누워 있습니다. 아! 뭐 어떻게 남겨야 되지? 일어나, 왜 이렇게 느려, 일어나는 게.
때렸을 때 내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제가 죽은 거 아니지? 미쳤나? 현실 세계로 돌아왔나 봐요. Am I back?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보스인가 보다. 보스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별 생각 없습니다. 자, 잡았으니까 저장하고 그다음에 물약 좀 먹어 주고요. 오우야, 위험했었네. 죽을 뻔했네. 하나 먹어 주고. 물약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데? 총알이야 그렇게 많이 안 썼으니까 상관없는데 물약이 조금 나오네. 네? 정신병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환각을 보는 거 보면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일단 여기 안에 들어온 김에 조사 좀 해볼게요. 뭐 아이템 얻어갈 게 있는지 일단 다 둘러봅시다. 아이템 먹을 거 있으면은 먹는 게 좋겠죠? 근데 뛰어댕기는 게 좀 느리다. 그게 좀 아쉽다. 좀 더 전력을 다해서 뛸 순 없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아, 스포 될까봐 세계관 스토리에 대해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알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은 그 부분만 조금 충고 좀 해주세요. 네? 시우메이님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갑자기? 됐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애초 언니? 저 언제 그랬어요?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나훈아처럼 확인시켜달라고요? 왜요? 나훈아 아저씨가 뭐 했나요? 뭐 하셨어요?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네. 물어보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막혔네. 네? 뭔 또 라이브 금지당합니까? 없을 것 같다는 건 또 뭐야? 에?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여기다. 이곳인 것 같군. 여기 뭔가 있겠군.